테두리로 표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먼저 입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범위 지정합니다. 데이터 지정한 다음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기본적인 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테두리의 선을 바꿔 보겠습니다. 표 전체를 지정합니다. 바깥선만 굵은 선으로 바꿔보죠. 범위 지정한 다음 다시 테두리에서 바깥쪽 굵은 테두리로 지정했더니 바깥선만 굵은 테두리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표 제목 아랫부분을 이중선으로 수정합니다. 아래쪽 이중선 표시되었고요. 번호에서 범위 지정한 다음 오른쪽 선을 이중 테두리로 바꿔보죠. 그런데 이곳에 오른쪽 이중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 다른 테두리 들어가서 대화상자가 나오면 여기서 테두리에서 오른쪽 이중선이니까 이중선을 입력해야 되니까 선을 이중선으로 바꿔주고 오른쪽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면 이중 테두리가 됩니다. 맨 아래 합계 부분, 이 부분 위쪽도 선을 바꿔보겠습니다. 범위 지정한 다음 다른 테두리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윗부분을 굵은 선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클릭하고 윗부분 클릭, 미리 보기, 확인 눌러주면 합계 윗부분 선이 굵은 선으로 되었는데요. 바깥 테두리보다 너무 굵게 되었죠? 그래서 다시 수정합니다. 범위 지정하고 테두리로 다시 들어가서 이 부분이 굵으니까 선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에서 클릭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바깥선과 같은 굵기의 선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표 제목 범위 지정한 다음 페인트 통 들어가서 배경색을 넣어줍니다. 굵게 그 다음에 글씨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줬습니다. 제목 역시 같은 방법으로 배경색과 글씨색을 수정했습니다. 글꼴 크기도 키워줬고요. 맨 아래 합계 부분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배경색을 지정합니다. 굵게 그리고 배경색을 넣었습니다. 이 부분 번호가 있죠? 1, 2, 3, 4, 1년 번호라고 하는데 하나하나 넣기 힘드니까 이 부분 맨 위에 1을 입력한 다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치우기 핸들로 밑으로 잡아당기면 1년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 기본적인 테두리를 이용해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